PPF는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찾아서 한게 아니고 딜러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람보르기니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해줬어. 쓴 거. 다른 데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600까지는 드는 걸 생각을 해야 돼. 원래는 거기에 유리 앞에까지 해서 거의 한 700? 비싸네 그거. 그거 만약에 그거지. 스크래치 나거나 이러면 어떡해. 근데 그거는 이제 전혀 아까운 돈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. 아까 보니까 세차하는데 물 또르르 떨어지던데. 아 발수가 잘 되어 있다고 해. 발수가 잘 되어 있다고 했어. 이것도 그냥 PPF 일반 PPF가 아니고 다이노실드라고 해가지고 만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월로 이제 물을 닦거나 하면 스월링이 생기는데 스월링 같은 잔 스크래치들이 햇볕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해. 햇빛 받으면? 햇볕 받거나 열이 가해지면은. 신기하다. 그래서도 더 다른 데보다 비쌀 수도 있을 거야. 나는 만족하는 퀄리티야. 이거 유리? 이중첨팍 유리. 소음 차단 잘 되는 거는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. 저 사운드는 나중에 한번 크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. 뱅앤올스는 근데 그냥 저거 스피커 올라오는 가오지. 저기 나와 있는 저 스피커가 시동을 걸면은 저 스피커가 올라오거든. 다른 딜러십 뭐 포르쉐를 사게 되면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다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차량은 가지고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뭐 ACC도 달려 있지 뭐 레인 디퍼처 그 워닝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지.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지 기존적으로. 그것도 와이어리스로 예전에는 선을 꼽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지. 소프트 클로징도 이제는 옵션이 아니지. 그냥 기존으로 들어가 있지. 참고로 키 모양도 아우디 키 모양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네들만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키오드 사용하지. 옛날 키를 많이 줬다고 했었으면 되게 마음이 아팠었을 것 같은데 지금 키 모양이 이제 모양이 바뀌고 나서는 그거는 좀 그게 나는 최고의 변화였었던 것 같아. 그건 2021년도형부터 그렇게 바뀌었고 2022년도형은 더 많이 바뀌었다. 것 같아. 샤이니 블랙 패키지가 예전에는 이게 2022년이야. 이게 2022년형이잖아. 내가 이건 2020년 12월 25일 날 계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원래는 한 11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개월이 15개월이 됐지. 나 이거 이게 22년형하고 21년형하고 틀린다. 이게 바뀐 블랙 샤이니 패키지에서 바뀐 게 뭐냐면은 예전 21년도 전 그러니까 22년도 전 모델 21년도형이랑 뭐 20년도형 19년도 모델은 여기 자체가 노란색 같은 페인트로 들어갔어.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여기 이 공간이 디퓨저 공간이 실버였는데 이제는 블랙으로 다 바뀐 거야. 아 전체 다 올블랙이네. 그래서 맞을 했을 거야.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더 이쁘다. 이 차별점인 거 같아. 이거는 개인 취향이겠지. 나는 근데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앞에 보면 맞아. 이렇게 보면 꿀벌 같아. 진짜로 벌 같아. 꿀벌. 스쿨버스. 스쿨버스. 이쁘다.